울산의 공격. 자,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끊어냈습니다. 올라옵니다. 이미석 접어두고 성큼성큼 갑니다. 빠져나옵니다. 박사치로 꺾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80분 선제 득점 부산기업 동국삼이다. 야, 지금 왼쪽 측면에서 정말 좋은 돌파가 있었고요. 수비수가 막나 싶었는데 끝까지 붙으면서 왼발로 각도도 별로 없었는데 골키퍼를 뚫고 득점에 성공하는 이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화 감독이 교체 투입으로 이민석 선수를 선택했는데 이민석 선수가 이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지금 야, 슈팅 타이밍도 좋았고요. 끝까지 볼을 따라 들어가면서 슈팅한 장면, 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이 나와 있고 여기서 자 성큼성큼 가면서 다 떨쳐내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수비가 걷어내나 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들어가서 왼발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본인이 직접 데뷔골 축하드려요.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고 이민석 장하다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이민우가 밀었습니다. 신영준 슛 들어갑니다. 신영준이 쐐기를 막습니다. 아, 신영준 선수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부산교통공사가 또 한 번 달아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골이죠. 네. 자, 이민우 선수가 신영준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깔끔한 마무리의 신영준이었습니다. 오늘 대각선으로 빌드업이 이루어져서 왼쪽에서 측면을 잡는 장면, 부산이 계속 노리던 장면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또 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을 했기 때문에 청주FC로서는 공격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공간을 허물었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여기서 여는 이 패스 좋았고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신영준 선수가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기회, 완벽한 마무리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골키퍼가 각을 잘 좁혀서 사실은 쉽지 않은 찬스였는데요. 오른발로 왼쪽 골대 하단을 강하게 노리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